바뀌었어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 걸어서? 아, 이게 1순위, 자, 2순위라기보다는 정입니다. 저는 아직 아, 예, 예고편에서. 아직 됐거든요. 자, 정의상 정. 그래가지고 아직 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영숙님은 계속 아, 선택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선택은 했지만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네. 차 네. 탈 때도 사람 그렇지. 많았고. 타이밍이 뭐 얘기할 타이밍이 없었지. 그때도 또 어차피 첫인상과 캐리어 들어주는 게 겹쳤잖아요. 영숙님이. 두 번째 때도 두 번이서 됐잖아요, 또. 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다른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있는 완전 왜 커플이 자꾸 됐다. 몰린다고 포기해요? 뭐,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 포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하다. 영수 포기해. 어쨌든 뭐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좋죠. 맞아요. 사실 저는 뭐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너 그냥. 내가 너무 확고하게 또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아니,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대박이다. 오히려 이 누나는 지금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치. 정희 누나는 여러분들 승부수 띄웠습니다. 오늘이에요. MBTI. 나? 네. ESTJ. 그냥 말 놓을까요? 그럴래요? 말로 나 ESTJ. 말로 안 내. 뭐야? 나는 INTJ. ES랑 IN이랑 다른. 그쵸. 제이라서 좋다. 계획적. 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난 항상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나 집에 있는 남자 좋아해. 집돌이기도 내가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난다 일안 해도 되거든. 와, 누나의, 누나가 할수 있는 최고봉의 말. 누나력이 있어. 솔직히 저 말은 그 어떤 남자들도 진짜 설렐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나도. 몇대 몇이야, 지금? 물어봐도 되잖아, 나. 지금은 살짝 저쪽을 살짝 기우긴 해서. 아, 그랬어. 저쪽을 살짝 기우긴 해서. 아, 그랬어. 뭔가 되게. 원래 근데 저쪽으로 계속 기울여 있었잖아. 그치. 어쨌든 영숙님이 계속, 영숙님은 변함없이 계속 바운더리 안에 있었으니까. 현재까지도 지금 상처는 영숙한테 좀더 저쪽은 많이 가 있다. 좀 밝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좀 정적이고 기복이 없다 보니까. 너 그럼 힘들어. 너무 밝은 사람 만나면. 아, 그럼 나도 좀 따라가더라고. 상대방 성격을. 너 힘들어. 너무 밝은 사람. 왜 자꾸 좋게 말해?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어제 좀뭐 많이 바뀌었지. 다른 분도 나도 마음에 있다고, 나 혹시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 누군지 없었다. 알아. 없었다 했더니, 그럼 나도 넣어달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너무 다 담으면 안 돼. 이상하게 나와. 뭐 하면? 너무 다 담으면 이상하게 나와. 아, 사람들을? 아, 그래서, 어쨌든 난 지금은 3순위가 없고, 1순위, 2순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명이 있는 거지. 영숙정이. 영숙정이 두 명. 아, 영숙이랑 나랑 친한데 둘이 경쟁하게 생겼네? 영숙님? 아하. 왜 있어. 가지 말고. 이따 저기 가서 내 옆에만 있어. 여기 있으래. 내 옆에만 있어. 왜 있어. 가지 말고. 이따 저기 가서 내 옆에만 있어. 그런 식으로. 누나 무섭다. 누나 어쨌든 괜찮네. 나는 더 알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 마. 영숙님 인기 많아. 너 하지 마. 그래서 오늘은 뭐 늦게까지 뭐 얘기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누가? 사람들? 사람들이랑. 아, 아니던데? 막할것 같던데? 나? 나너 재우고 들어갈게. 야, 오늘 좀 일찍 잘 생각이야. 그래, 빨리 가, 자라. 나오면 어떡하지? 야, 멋있다, 진짜. 이거는 거의 딱 싸가지고 밧줄로 다리, 손, 마지막에 결정타. 예, 나무에다가 걸었어요, 지금. 아, 근데 정희 누나 멋있어요. 내가 한번 재우고 들어갈게요. 내가 상철이었다면은 솔직히 저 상황에서 넘어갔다 봐. 난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 술까지 먹었는데 저런 말을 막 그럼. 듣잖아요. 충분히. 아, 그러면 진짜 약간 이게 반응이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와요. 야, 오늘 좀 일찍 잘 생각이야. 그래, 빨리 가, 자라. 나오면 어떡하지?
영숙이를 되게 붙들고 자야겠다. 어디 가지 마 이러면서. 근데 영숙님도 오늘 종을 달아놔야지. 두 명 정도 더 알아본다, 얘기해 본다. 그래, 하셨으면. 그런 여자를 왜 만나? 공동거실에 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와야지. 찾으러 가야지. 정희 누나 찾으러 가야지. 들어가야 돼? 어? 들어가야 돼? 아니, 데리러 와야지. 벽 치면서 이렇게 박력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박력 있게 해주셔가지고 표현을 그래서 좀 설렜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드를 당해가지고 제가 심판이에요. 그랬어요. 얘기해보니까 너무 좋고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영숙님 쪽으로 기울었는데 또 와가지고 정희님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왔겠죠? 정희님도 또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복잡합니다. 좀 힘들어요. 50대 50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우리 상철과 정희 씨의 임팩트 있는 데이트. 정희 씨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대단하다. 예. 정말 잘 감아요. 정희 씨의 데이트만 했는데 네. 이 밤이 그냥 보통 단순한 밤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진짜 영철 씨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 전까지 그냥 술주정뱅이 그냥 오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순정 있는. 딱 정말 정말 소년 같은 딱 이미지가 보이니까. 남자친구는 어때요? 남자친구? 저는 저렇게 순수한 사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이제 결정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영숙이가 너한테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가긴 가야 돼. 그치 여기는 그런 안 돼. 곳이니까. 죽어. 어차피 근데 영숙님도 오늘 바빠요? 내일 있잖아. 영숙님도 다 찾아봐야 돼가지고 사람을. 영숙이 금지. 방금 가는 거지? 아니 저기 갔다가 여기 근데 음식물 어떻게 버렸어요? 몰라요. 음식물 저기 버리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로 버리면 돼. 이따가 내가 버릴게. 쳐가지고 버려야 될 거. 음식물 버려야 되는 거 아예. 정이만 따라다닌다 이제 또 누나만 따라다녀. 내가 버리고 올게. 이거 내가 아까 먹던 거다. 어 잠깐만. 또 있어. 이거 있어가지고. 아 내가 먹던 거야 아까 이거. 누나 버리고 왔어. 또 뭐 버려? 아, 귀여울 것 같아. 재활용 줘. 나는 패가. 아 그래도 옛날에 그 나는 패시라고. 네 알죠. 아 지금 패 됐어요 패. 아 패 됐네. 어 근데 뭐 줘. 근데 그 뭐. 남이요 먹거나 안 남이요 뭐 안 이따가. 먹자. 우리 아직 며칠 남았어? 3일. 아직 3일 남았어? 화요일까지니까. 3일까지 어떻게 지키지? 뭐? 아니야. 3일 동안 어떻게 지키니? 이제 정희 씨도 뒤 없어. 이제 가는 거야. 어, 너무 아파. 나 여긴데 자리? 아, 여기로 앉아? 어. 아, 이제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어, 감기인 네. 것 같은데. 여기 내 자리라고. 커피 다 채웠겠다. 처음 자주와? 서울? 광명시합 있으니까 가긴 하는데. 아. 한양대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은행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한양대 지금. 아 한양대 다녀? 학교를 왜 다녀? 대학원? 대학. 저는 전문대에서 이제 제과제빵이랑 초콜릿을 전공해가지고 지금은. 아 진짜? 그 애초에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초콜릿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제과제빵을 가서 초콜릿을 배워서 결국엔 그쪽 관련돼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아 일을 했었어? 좋다. 그렇게 계획 있는 남자. 좋지. 동생으로서 또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좋거든요. 뭘 잘해?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도 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나는 펫.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진짜 예. 미리 보고 와요?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거를 스스로 알고 한다는 게 대박이다. 저 알잖아요. 예. 아 진짜 신기하네. 펫.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나는 펫.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남자를 안 만나. 왜냐면은 나는 이런 걸 못해. 손으로 하는 거, 요리, 뭐 집안 이런 거 갑자기 안 해. 정인 씨도 그럴 거야 아마. 못해. 저는 이거 펫을 좋아하거든요. 펫을 좋아하는데 펫이 근데 또 그걸 해줘 구속을 해줘야 되잖아. 앙앙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 뭔가 해줘야지. 역시 3일 되니까 다르네. 어제 얘기해보고 오늘 해보니까 잘 맞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펫 같은 사람?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자고 하면 가고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다 그랬어요. 되게 다 막 같았어? 이만한 사람들도 펫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화해보니까 매력으로 좀 다가와서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요리 잘한다 그러고 뭐 초콜릿도 만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빠졌네요. 어, 나 일 갔다 들어오면 집에 있고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을 정희 씨가 하고 맞다. 우리 방 가본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가볼래? 그럴까? 다른 분들도 계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끌고 다니네. 한다. 왜냐면 영숙을 만나더라도 내 옆에 있어야 되거든 지금 보이지 않는 줄 채운 것 같아요. 따라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희 씨가 뭔가 과하게 리드하는 느낌은 없어요. 톤 자체가. 누구냐? 저 괜찮은 비율이야. 이정원이. 이정원이. 끝났네. 둘이 꽤 오래 했어. 어디서 했어요? 이상해. 누가? 제법 내가? 잘 어울려. 둘 다. 제법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웃기지? 잠깐만. 여태 이따... 기다렸어 근데. 이거 가지 말라고 지금? 어. 왜냐면 빨리 와봐. 중인가? 내가 가져온 추리닝이 있는데 한번 입어줬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로. 나도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거든. 운동할 때 편하니까. 근데 나는 약간 하체도 잘 안 하니까 이게 멋대가리가 없어. 딱 붙는 그런 건가? 되게 섹시할 거다. 섹시할 거라고? 보자. 뭔데? 나는 너무 멋있어. 나는 남자한테 몸 좋으면 맨날 벗겨보거든. 나도. 너무 좋지 않은 발언이야. 너만 할까요? 이거 팬티 아니야? 아니야. 뭔데? 나 이게 너무 좋다. 뭔데 모자이크지? 이거 봐. 미쳤지. 나 이게 너무 좋다니까. 이거 봐. 미쳤지. 이건 팬티잖아. 팬티인데 저거? 이거를 나 엉덩이 봐. 와, 엉덩이가 왜 저래? 와. 미친 거 아니야? 멜론인데. 어, 같이 댓글 팬티 같은데. 어? 좀 팬티 같지 않아? 댓글 팬티 같은데. 어, 나 지금 좀 충격적이네. 너무 좋아하는데. 시야가 거의 고정돼 있어도 괜찮구나. 언니 어디 봐요? 진짜 대놓고 보네. 언니가 그냥 대놓고 언니. 오, 되게 멋있어. 나 이거면 세상 여자한테 되게 대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사실 옥수님한테 되게 쑥스러움 없었을 것 같아. 이 허벅지였으면. 이게 원래 탔던 부분이고. 근데 왜 중앙에는 안 탔어? 여기는? 여기? 앉아. 다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저는 사이클 탈 때도 그래. 아니 다 탄 게 아니야. 앉아 있는 거 봐. 나 조심하지. 관람하지 마. 일어나서 봐. 같은 시선으로 보라고. 상철도 약간 너무 정면을 바라보고 그래. 있지. 둘 다 약간 그래. 지금. 여러분, 니네 이런 거 지금 서로 둘 다 약간 어필 맞죠? 어필이지. 둘 다 어필이지. 자신감이요? 한쪽은 일단 남자는 또 하체라고. 자신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뭔지 알아? 엉덩이 빵빵하잖아. 여기랑 머니까 땡겨. 핀도 먹어라. 자, 돌려준다. 엉덩이 패드 넣은 거 아닌데. 아니, 방금 이핀 거?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이게 난 여기만 해. 여기가 멀고 여기 있으니까 땡기네, 이게. 이 하체가 멋있어. 우리 경수도 정의에 대한 또 미안함도 있잖아. 그쵸, 그렇죠. 내가 본의 아니게 정의한테 플래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를 사게 했고. 예. 그다음 선택도 안 했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수도. 돌싱의 또 새로운 그림이잖아요. 예,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경수가 참 이 안에서 윤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탐스럽다, 정동. 내 거야. 정동이 내 거야.